중구 연안동 일대는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와 어시장의 활어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. 여기에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했습니다. 녹지 공간과 쉼터가 들어서고 불법 주차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배상민 기자입니다. 인천항과 어시장이 있는 중구 연안동. 도로는 활어차와 대형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. 도로 한쪽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습니다. 6월인데도 30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 정수처리한 물을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쿨링 포그가 작동합니다. 원형 의자에 앉아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옵니다. 거리는 각종 나무와 화초 등이 심어져 정원을 떠올리게 합니다. 중구가 국비와 시비 등 1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시 바람길 숲입니다. 도로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심지 열섬 현상을 완화하여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유유부지인 도로 1개 차선을 활용하여 녹지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한 도시숲입니다. 기존의 차도 한 차선을 주민 보행 구간으로 바꿨습니다. 야외 운동기구와 쉼터도 마련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합니다. 가로등과 경관등을 설치해 안전과 도시 미관 모두를 살렸습니다.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? 불도 없고 그랬는데 저녁에 이렇게 불도 다 들어오고 환하게 들어오니까 애들도 많이 나와서 뛰어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없던 게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심어져가지고 중구는 도시 바람길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정화 활동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.